제가 어제 여기서 하루 종일 작업을 했거든요. 저 자갈치는 제가 먹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제 오전 9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 2시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12시간을 넘게 여기서 밥 먹는 거 빼고 여기서 계속 일만 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의 이름표를 만들어줬어요. 파이브 클럭 대표부. 오늘이 오픈한 날이라서 제가 지금 일찍 나가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에 왕여드름이 났어요. 지금 여드름 패치를 붙여놨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아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여기 볼에는 진짜 여드름이 잘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또 약간 불그스름하게 막 뭐가 올라오는 것 같고, 보통 나면은 이마나 여기 턱 주변 뭐 이런 데 나는데 여기는 진짜 난생 처음인데 진짜. 아무튼 간에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주문 안 들어와도 오늘 새벽 시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달려봅시다. 뭐야? 짜장볶밥이 없어. 원래 있었는데. 이게 뭔데? 대학 다닐 때 많이 먹었던 거. 맨날 바뀌어. 또 바뀌었어. 환경. 거친. 왜 못해? 내가 왜 못해? 아몬드 싫어? 맥심 커피 좀 먹게. 먹을까? 오늘 아령. 왜 저래? 12시간 동안 하루야. 난 진짜 다 갔어. 나의 버티클 마우스. 로지텍이라고 또. 난 로지텍이지. 한꺼번에 로이체? 아니고. 로이체 지금 고장나서 저 세상 갔잖아, 벌써. 산지 얼마나 됐지? 몇 달밖에 안 됐나? 맞아, 맞아. 아, 배 차지도 않아. 야. 맛있는데? 맨날 우두둑 소리밖에 안 나. 아우. 아이, 진짜. 저는 전기장판을 켜고 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야 돼요. 그다음에 할일좀 하다가 사이파로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방인데 이거 전기장판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가끔 낮잠을 자곤 합니다. 낮잠이 아니다. 쪽잠.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냐? 어머, 뒤에가 너무 더러운데? 아, 이거는 제가 언박싱 영상을 얼마 전에 찍었거든요. 거기서 보여드릴 옷들이고, 제가 지금 사이토 하러 가고, 미송 맡겼던 것들,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찾으러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미송 잡은 게몇개 있어서 그거 가지러 가고, 또 오늘 주문 들어온 거를 제가 직접 지금 사러 갈 겁니다. 아무튼 주문이 꽤제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어떤 분이 5시에 맞춰서 해주셨어요. 저희 쇼핑몰 이름이 파이브 클락이잖아요. 그래서 5시에 맞춰서 센스 있게 구매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랐잖아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주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재고를 안 쌓아두고 있거든요. 일단은 주문 들어오면 바로 그날 바로 달려간다. 아니면 사입삼촌. 아무튼 감사합니다. 첫 구매 고객님들. 뭐? 그 와중에 또 주문이 두 건이나 들어왔습니다. 감사할 따름. 뭔가 승천할 것 같은 이런 기분. 결국에 택시를 타려고 짐 들고 저기가 디옵터 건물이에요. 대학생들 같으신데 사업하시는 거예요? 대학생 같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졸업을 네. 했습니다. 되게 동안이세요. 그래서 지금 의류 사업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부정하고 새 학기가 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안 써요. 저희 택시도 재미가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연습을 또 오늘 올려야 돼. 봐봐, 나 이렇게 까먹는다니까? 어, 진짜네? 그거 어떻게 까먹지? 보자마자 첫 주문. 진짜? 아, 첫 주문이 아니지. 오늘의 첫 주문. 여기에 뭐가 묻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응. 붙여. 잘 접어가지고. 요즘 우리 아침 점심 안 먹나? 에이구 정말로. 저녁에 주문 더 들어오는 거 보고. 제가 다리미를 시켰는데 이게 사무실에 안 시키고 집에다가 시켜버렸어요. 근데 오늘 재활용 날이라서 이거를 지금 박스만 버리려고요.
어제 스팀 다리미 그거 되게 큰 거 있잖아요. 스탠드 스팀 다리미. 근데 제가 저희 집으로 시켜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엄마가 가져다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사입삼촌을 구해가지고 한번 맡겼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액을 제가 알아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계좌이체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가지고 계좌이체해서 보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입금이 됐다, 뭐 신청 완료됐다 이렇게 뭐라도 오면 좋은데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파이브클락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본인 이름 뒤에다가 이제 가로치고 파이브클락이라고 상호명을 썼는데 그분이 갑자기 화가 나신 거예요. 다음부터 상호명이 나오게 해서 입금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강주현 파이브클락이라고 적었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약간 비꼬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뭘 알려주셨으면은 알았을 텐데 저도 첫 거래이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 구매해주시는 몇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인스타에다가 항상 새로 업데이트하면은 올리고 있고 근데 그거를 보고 막 구매하시는 분들도 진짜 계시고 아무튼 구매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뭔가 이벤트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매해주시는 분들한테. 아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그재그도 입점했는데 기획전 같은 것도 한번 찾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모든 상품이 많아야지 기획전도 참여할 수 있고 뭐 이벤트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상품 예쁜 거 찾아가지고 올리고 당분간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와 너무 진짜 잘 입는다. 그니까 완전 넓은데? 아 집게 좋다. 이렇게 하고 뭘 하라는 거야? 저는 용량이 얘가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갈아야 되는 귀찮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지금 두 개밖에 안 입어봤어. 저는 내일 촬영할 거를 이렇게 다리미질을 끝내놨고요. 이제 좀 쉬다가 다시 새벽 시장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거 좀 여기 분량이 있어서 이거 교환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교환을 하러 가는 김에 샘플 좀 한번 여쭤보려고. 이거랑 그 다음에 반팔티랑 그리고 청바지, 그 빈티지 데님 청바지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제품은 아직 별로 없지만 그 제품들이 다 팔리고 있어요. 이거는 저의 노트입니다, 노트. 건물별로 가야 되는 거래처들을 적으면 좀 더 빠르길래 신상마켓 들어가서 사장님, 410번 블랙이랑 베이지 둘 다 S 사이즈로 주세요. 오, 맛있겠다, 여기다. 아, 진짜 맛있다? 오늘 새벽에 저의 첫 샘플입니다. 이게 원래 항상 다 사서 구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샘플을 여쭤봤더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색 이런 반팔티인데 원래 안 되는데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감사하다고. 그래서 어제는 샘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너무 기쁘다. 다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쇼핑을 지금 연지 한 3일 정도 됐는데 오픈하기 전에도 많이 갔었고 지금도 계속 저희가 직접 새벽시장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들이 저희를 아시는지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 샘플도 막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이유가 사장님이랑 친해지기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만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조금만 방 청소를 하고 오늘은 촬영을 못했어요.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일을 촬영 날로 잡았는데 아 그리고 제가 사고 싶었던 신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려고 했는데 남색 네이비색이었는데 그게 제 친구가 말하길 품절이라고 들어가지고 제가 아 그럼 뭐 크림에서 사야겠다 이러고서 그냥 그 친구를 마음을 믿고 제가 좀 샀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놓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냐? 멱살 잡으면서 이거 뭐냐? 제가 잘 알아보고 샀어야 됐는데 그냥 친구 말만 믿고 오늘 촬영 못한 거를 이제 다시 다리미질을 해놓고 내일 이제 입고 촬영을 갈 생각이고요. 지금 오픈 4일 차인데 나름 인기 제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거래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샘플도 주시고 강남미인도 빨리 보고 싶은데 지금 거기서 멈췄어요.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거기에서 멈췄어요. 보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나 조금 안 좋아하냐? 아니야. 그립긴 한데 그래